아세요? 최도희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가세요.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필요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신성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요. 나한테 다시 말해볼 수 있겠어요? 민주 씨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은행에서 찾은 CCTV 동영상이에요. 외국으로 갖고 나갈 수도 없는데 줄 사람이 국내에 있었던 거죠. 공범이라뇨? 유일한 친구가 민주 씨예요. 협박인가요? 아무 조건 없이 민주 씨를 덮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요. 깔끔하게. 대신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해주세요. 그걸 고작 20억으로 딜해요? 민주 씨가 직접 협상하긴 힘들 거고. 저기요. 본부장님, 최도희 씨. 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 제가 본부장님이랑 동업을 해요? 내가 필요할 거예요. 6대4로 해요. 내가 6이에요. 알죠?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줘요? 이제 700억도 없는데? 습관 같은 거라고나 할까? 올려줄까요? 아, 제가 할게요. 화영 씨한테 약속했어요. 책임지고 인주 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또 봅시다.